Hi everyone, 안녕하세요. Teen Times World News의 전나리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이렇게 카누로 3년간의 여행을 떠나서 돌아온 이거에 대해서 읽어볼 텐데요. Canoe returns home after 3-year journey라고 했습니다. 3년에 걸친 항해 끝에 집으로 돌아온 카누가 되겠습니다. After 3 years of sailing around the world, the Hokuila has finally returned home. 보니까 하와이 그쪽 계통의 이제 단어인 것 같은데요. 자, 전 세계를 일주하는 3년 동안의 항해를 끝내고 나서 자, 호쿠리아가 지금 마침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라는 거죠. On June 17th, the Polynesian deep sea canoe was greeted by thousands of people in the harbor of Oahu Island in Hawaii. 자, 하와이에 있는 오하우 섬에서 그 항구에서요. 수천 명의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이 폴리네시안의 심해 카누 이 배가 6월 17일 날 이제 이 항구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자, Hokulia is a double hull canoe that is a performance replica of Wakaula which was used 3000 years ago by early Polynesians. 자, 호쿠리아라는 이 이름, 배의 이름, 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이 호는요. 자, 더블 헐 카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중 선체로 된 카누인데요. 자, 이거로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사실 초기 폴리네시아인들에 의해서 3000년 전에 사용되었던 것인데요. 그것을 이제 이 이름이죠. 이게 설명이 나중에 되어 있는데 와카울루아라는 이 배에 그 실제로 그 배를 타고 할 수 있게끔 수행할 수 있게끔 만든 복제 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와카울루가 루아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초기 폴리네시아인들이 너무너무 오래전이죠. 굉장히 고대 시대 때 실제 사용했었던 그런 배라고 하네요. 자, Hokulia translates as stars of gladness. 자, Hokulia라는 이 단어는요. 기쁨의 별이라는 말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번역할 수 있는데요. It was built and launched in the 1970s and is best known for its maiden voyage from Hawaii to Tahiti in 1976. 자, 이 호쿨리아는요. 1970년대에 만들어져서 런칭을 했는데 가장 유명한 것이 하와이에서 타히티 섬까지 1976년도에 처녀 항해를 했었던 그것으로 유명해진 호입니다. The vessel departed Hawaii on May 2014. 3년 동안 항해를 했다 그랬죠. 2014년 5월에 하와이를 출발했는데 이 배는요. And had sailed over 40,000 nautical miles to 19 countries until its homecoming. 자, 19개국을 돌고 자, 항해력이 되겠죠. 항해 마일이 되겠습니다. 4만 마일을 넘게 항해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온 것이죠. 그러니까 집으로 오기까지 19개국 4만 마일의 항해 마일. 그죠? 이 길을 이 거리를 돌았다는 것이죠. The canoe first made a stop at Tahiti before sailing to Samoa. New Zealand, Australia, Bali, Mauritius, South Africa, Brazil, Caribbean, US East Coast, Panama and Galapagos Island, Easter Island, Tahiti and back to Hawaii. 자, 이 나라들을 다 나열을 했는데요. 이곳들을 사모아 섬, 뉴질랜드, 호주, 발리, 모리셔스, 사우스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브라질, 카리브해, 미국, 동부해안, 파나마와 갈라파고스 섬과 또 이스터 아일랜드와 이스터 섬과 타이티 그리고 하와이로 돌아오기 전에 자, 첫 번째 스탑이 정차를 한 곳이 타이티였다고 하네요. Unlike modern day marine vessels, they rely on modern technology for navigation. 자, 요즘 시대에 이 모던한 그런 베슬의 스타일은 항해를 위해서 현대 기술에 주로 의지하는 지금 요즘 시대의 그런 해안 선박들과는 unlike, 달리 The crewmany, the Hokulias relied on the sun and stars. 그런데 이제 이 항해사들이 직접 운전한 이 호쿨리아호는요 태양과 별과 The waves of the ocean, 이 바다의 파도와, 그죠? And the movements of the clouds, 구름의 이 이동 경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자연의 이런 신호를 읽으면서 항해를 한 정말 굉장히 고전적인 방법으로 했다는 것이죠. The 17-member crew slept in plywood bunks covered with waterproof canvas. 네, 이렇게 싱글베드가 되겠죠? 그런데요, 이 17명의 이 선원들이 합판 침대, 우리 벙크베드 같은 경우는 뭐 군대라든지 이런 선박에 있는 이렇게 잠자는 이렇게 간이 침대 같은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waterproof canvas, 그러니까 방수천으로 덮여 있는 합판 베드에서 간이 침대에서 17명의 선원들이 자면서 3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The mission of the journey was to showcase traditional Polynesian voyaging to the world. 자, 우리 이렇게 굉장히 트리셔널한 방법, 자연의 사인을 읽으면서 했던 방법이 이유가 있었네요. 이 항해의 미션은요, 자, 전통적인 폴리네시안 항해의 방법을 세계에 보여주는 것이었고요. And impart the spirit of exploration and sustainability. 자, 탐험과 그리고 존속, 지속 가능, 생존성의 이런 스피릿을 전달해주는, 전파하는 데 목적을 두는 그런 항해였다고 합니다. 자,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자, 복제품, 복원하는 똑같이 만든 것, replica, stock, crew, translates 라는 단어를 넣어보겠습니다. 자, Hokuli is a performance of a replica of Wakaulua 라고 했죠. 자, Wakaulua의 실제 수행할 수 있는 그냥 모양만 보려고 모델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performance replica라는 말로 쓰였고요. 자, 두 번째 뭘까요? 자, 기쁨의 별이라는 그런 말로 해석이 되는, 그렇죠? 호쿠리아는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라는 말로 쓰였었죠. The canoe first made a stop. 어디에 멈추었다. 이렇게 잠깐 멈췄다가 이제 들렀다가 다시 출발했다가 stop했다 다시 출발했다 이렇게 했겠죠. 그 다음에 우리 이 허콜라호에 타고 있는 17명의 선원이었나요? 그죠? Crew manning the Hokulas relied on the sun and stars. 이분들은 sun, stars, waves of the ocean, clouds 이런 것에 의존해서 항해를 했다, 조종을 했다라는 의미로 쓰여 있었죠. 자, 이렇게 우리가 단어를 좀 살펴보았는데요. 뭐 항해와 관련된 단어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 지명들도 나왔었고 또 발음하기 좀 어려운 단어도 나왔었는데 3년 동안 무사하게 마친 것이 가장 중요한 소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Okay, that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bye.